애니멀로 TV. 네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K입니다. 저희 집 이제 이 무한수왕이 환수 안 한 지 1년이 됐네요. 작년 12월, 2021년 12월, 11월, 12월에 이렇게 만들었고, 지금 이제 2023년이죠. 일단은 다 물어보세요. 뭐 무한수인데 이게 되냐 하시는데,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, 여기 수류 보이시죠? 물 나오고, 여과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무한수인데, 유여과예요. 여과기 있어요, 이거. 그 지난번 301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초 유지를 위해서 환수를 안 하기 때문에 칼륨 액비랑 휴믹산 베이스의 액비 저희 거 쓰고 있습니다. 지난번 301차에서 또 이렇게 폭탄 맞았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한두 마리씩 죽어갔습니다. 더 없죠. 블랙 테트라도 계속 또 죽었고요. 저기 블랙네온들도 더 많이 죽었고, 코리도 죽었고, 플라잉 폭스도 죽었고, 너무 좀 비어 보인다 해서 저희가 수입하는 친구들 중에서 레드백 엔젤피쉬 네 마리 갖다 놓습니다. 좀 더 커지면서 예뻐지겠죠? 최근에는 그거 넣어주고 있어요. 여과기도 청소를 안 하고, 여기도 여과기 청소 안 한 지도 1년이 됐거든요. 안에 솜도 그렇고, 아니 건드리지 않은 지가 1년이 됐는데, 수질을 좀 잡자. 이거, 저희 랩 액티브, 분말 박테리아죠. 이거를 통에 넣어서 주 1회 이렇게 넣어주고 있거든요. 분말 박테리아 쓰고 나서 더 쨍해졌어요. 야, 이거는 환수하는 어항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혀졌습니다. 뒤에 크립토코린의 밸런스에 이렇게 그때 하나 심어놨었는데 300일차에 한 두 달 정도 지났거든요. 두 촉으로 이렇게 분열을 했고 계속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보면 이 그냥 샌드예요. 산시바르 화이트 샌드인데 여기에 심어도 저런 밸런스나 크립토코린의 이런 친구들, 아마존 이런 애들 다 잘 자라거든요. 물론 고압이 들어가는 환경입니다. 그리고 300일차 넘어가면서 그때 여기 뒤쪽에 타이거 로토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. 그것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뒤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. 좀 더 지나면 더 예뻐지겠죠? 유목 배치도 살짝 건드려 봤고 그때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좀 답답한 것 같아서 몸 살짝 건드린 그런 상황이고요. 이 어항은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보여줘야 되잖아요. 말로만 이만큼 했다 이렇게 뭐 300일 했다 1년 운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 그 어항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. 말씀드리지만 무한수의 무여과로는 이거 절대 유지 안 됩니다. 여과기 있어야 유지되고요. 그리고 고압 2탄 들어가고 있고 칼륨 액비, 휴믹 베이스 액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수조가 되는 거고, 수질 이렇게 쨍한 거는 저희 분말 박테리아 랩 액티브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, 제가 항상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 마라. 그러면 시간과 돈 낭비가 되겠죠.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는데 따라 했는데 안 된다,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팩트로 말씀드립니다. 1 스푼 정도 넣고요. 알겠죠? 이거 흔들어요. 이런 색이 되거든요. 우유 색깔 넣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분말 박테리아는 정해진 용량 대비 과하게 넣으면 산소 소모를 급격하게 시키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산소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기포기 틀어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한 1시간에서 6시간 지나면 이렇게 쨍하게 맑아집니다. 분말 박테리아제는 오프라인에서 가장 핫한 수족관 중에 하나인 그 진주의 펄아쿠아에서도 세팅 가거나 이렇게 관리할 때 주기적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쓰기 전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. 성능이 다 보증이 된 거니까 좀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어항이 항상 뭔가 뿌옇고 식탁 비슷한 증상이 있고 어항 물 자체가 좀 이상하다 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. 광고를 하려고 찍은 것 같네. 아, 그리고 저희 집에 무한수 100일차 넘은 수조도 있거든요. 저것도 지금 무한수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, 발리스네리아 있고 저희 난태생어들 폭발하는 수조, 그 수조도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. 현재 지금 100일차 끝까지는 환수를 하다가 이제는 환수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지금 한 3달 됐는데 잘 유지되고 있어요. 무한수 두자 하이왕 무한수 100일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무한수 1년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